20마리 가까운 닭들 중 살아남은 건 겨우 두 마리뿐. 이 모든 게 정말 들깨들의 소행인 건가? 녀석들의 모습이 찍혔다며 보여준 CCTV 영상 속에는 개들이 이렇게 이 집 쪽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찍혔어요. 다섯 마리가. 에? 다섯 마리네요? 예. 세 마리가 아니었어. 백구와 황구 두 마리 그리고 작은 새끼들까지. 새끼들이 있네. 다섯 마리의 개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닭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마 얘들이 왔다 가고 닭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녀석들이 정말 닭을 습격한 걸까? 아이고. 개가 직접 먹는 걸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심증만 갈 따름이죠. 생김새나 덩치로 보아 같은 무리가 분명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 녀석들이 이토록 대담하고 잔인한 사냥을 이어가는 건지. 그런데 마을엔 닭장 습격의 용의자로 지목된 개들과 비슷한 개들이 많았다. 꼭 목줄이 풀리면서 벌어진 사고는 아닐까. 혹시 얘 뭐 줄 풀려서 도망간 적 있었나요? 우리 개가 그런 줄 알고 네. 내가 배상을 해줬어. 배상까지? 알고 보니까 우리 개가 아니야. 와서 우리 개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 봤잖아.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보상을 한 거지. 근데 결론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그걸 또 따지러 가서 또 봤자니 또 그러고. 또 이웃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때 한 90만 원 벌었어. 세상에 돈도 돈이지만 진짜 억울하셨겠네. 대체 그 개들의 정체가 뭐예요? 이웃 마음으로 또 의심을 받으실 정도고요. 여기에서 세 마리가 돌아다니고. 세 마리? 사진에서 본 그 아이들 아니에요? 근처를 떠도는 개들을 봤다는 말에 주변을 살펴보는 제작진. 오, 저 있어요. 흰 마리다. 그때 마을 논두렁을 유유히 배회하는 백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사진에도 백구 한 마리 그리고, 있었잖아요. 어? 호랑이! 오호, 그 뒤를 따르는 날렵한 몸매의 황구까지. 야,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찾던 녀석들이 맞는 것 같은데 유유히 논밭을 가로지른 두 녀석은 익숙한 듯 어딘가로 향하고 마을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들깨 무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급히 뒤를 쫓아 나섰지만 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녀석들이 사라진 자리엔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는데 대낮에도 유유히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녀석들. 대체 녀석들은 어쩌다 잔인한 사냥꾼이 되어버린 걸까? 어느새 마을엔 어둠이 내려앉고 오늘 밤은 부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급히 연락을 받고 도착한 현장엔 여기 닭이야. 닭상처가 있네. 간밤에 또 한 번의 습격이 있었던 모양. 남아있던 두 마리 닭 모두 다 죽었어요. 결국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 이곳을 몇 차례 오가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걸까? 아, 진짜 속수무책이네요. 남아있던 닭마저 잔인한 공격에 희생되고 말았는데. 아, 얼마나 속상하실까. 낮에 보았던 그 들깨 무리에 지신 걸까? 왜 저렇게 죽이는 건가? 사냥이지 뭐 과연 사냥. 과연 지난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급히 확인을 해보는데. 이놈 맞네, 이거. 원래 저거 전에 다니던 개 이거 맞 들깨. 이 두 마리 왔네, 두 마리. 역시 녀석들이 맞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닭장을 찾아온 백구와 황구.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하던 행동대장인 듯한 황구가 닭장 주변을 돌기 시작하고 백구는 마치 경호를 하듯 닭장 밖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잠시 후 백구가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황구. 그리고 단숨에 닭을 물어 숨통을 조인다. 곧 어디선가 나타난 또 다른 황구가 무리에 합세. 남은 한 마리의 닭마저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되게 조직적인데 사냥을 마무리하는 치밀함까지. 세상에. 아,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두 마리의 닭을 잔인하게 사냥한 세 녀석은 사냥을 마무리하고 닭을 문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